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디입니다. 저 이번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 등을 어떻게 사용해야 100%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위해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 맵을 들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해당 드론 가이드는 되게 응용을 위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다른 맵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가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맵에서의 드론 가이드는 더 이상 찍지 않고요. 이 가이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밑으로 선택을 하고 맵 선택을 하기 전에 이 가이드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해당 맵마다, 해당 모드마다, 그리고 해당 층마다 어떤 위치에, 어느 방에 오브젝트 위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외워야지만 이번 가이드를 좀 더 가이드답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CCTV 위치 외우는 것 마냥 각 잡고 외우시거나 아니면은 플레이를 좀 더 오래 하셨으면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무리해서까지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드론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재개를 하고 무기고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먼저 첫 번째로 대부분의 관찰 기기들은 사운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C4를 들고 있잖아요. C4를 바로 밑에다가 던져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제 C4 소리는 들리지만 C4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으로 가서 관찰기기인 CCTV를 선택해가지고 본다면은 이렇게 C4 소리가 들리죠. 이런 식으로 CCTV 이외에도 드론도 마찬가지로 사운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드론 구멍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틈, 바리케이드 문틈 바퀴랑 이어져 있는 여기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퀴랑 이어져 있는 문틈이죠. 여기도 여기 이외나 아니면은 뭐 사다리로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드론 구멍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운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꼭 해당 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굳이 꼭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운드 플레이를 통해서 만으로 리인포스 하는 소리, 그러니까 방어팀이 리인포스를 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터트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와이어 까는 소리라든지 이동식 방패를 설치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설치하는 소리마다 다 들리기 때문에 굳이 꼭 그러니까 오브젝트 위치를 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위치를 안다면은 굳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원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원의 어디 위치했는지 아니면 오브젝트 위치를 알아내셨다면은 이제 우회를 하셔가지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문틈에서 살짝 봐가지고 뮤트를 봤다 한다면 다시 빠져나가가지고 무기고랑 되게 먼 곳이 3층이잖아요 3층과 2층 3층과 2층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각 층 2층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지 않을 만한 위치에 선정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특히나 해리포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야외 계단 이렇게 야외 계단을 통해가지고 위로 올라와서 2층에 들어가서 2층 여기 위에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은 그러니까 수비팀 어쩔 수 없이 올 수 있는 구간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는지 3층에 올라가는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팀이 어디 위치하는지 그리고 공격 그러니까 수비팀이 어디 위치하는지 그리고 수비팀이 빈 곳은 어딘지 그러니까 알아내기가 되게 쉽죠. 그런 식으로 빈 곳을 그러니까 빈 곳을 준비 시간이 끝나면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로밍하는 사람을 상대를 하고 해당 층을 먹고 밑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3층, 2층, 1층 먹고 마지막 오브젝트 룸인 지하는 뭐 작전 상황실을 통해 가지고 막 퍼쳐서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 위쪽에 있는 트랩도어를 통해 가지고 내려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분업 당연히 중요합니다. 무시 못 하고요. 분업이라고 한다면은 드론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그 해리포드 중앙 그러니까 해리포드 기지 중앙이잖아요. 중앙을 둘러싸가지고 드론들이 소환이 돼요. 드론 준비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뺑 둘러가지고 드론들이 소환이 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지 좀 더 이점이고 좀 더 빠르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소환을 했다 한다면은 여기도 드론 구멍이 있죠. 여기 드론 구멍 들어가셔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어느 곳에 스폰이 되고 내 앞에 어떤 드론 구멍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바뀌겠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오브젝트 룸에 들어간다 한다면은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되게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 명 정도가 오브젝트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대신 두 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한 명은 드론 구멍, 한 명은 작전 상황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브리핑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그러니까 두 명이 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3층, 2층 올라가서 각 층마다 각 방마다 하나씩 드론을 넣어가지고 여기 비었으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라고 한 다음에 드론 준비 시간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아군들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층 매트룸이 비었다 한다면은 3층 매트룸에 다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다가 그러니까 방패가 여기서 한 명이 어그로를 끌어주고 뒤 한 명이 드론을 봐주고 해가지고 뭐 베드룸에 있는지 아니면 키즈룸에 있는지 아니면 오피스에 있는지 확인하고 2층에 다 없다면은 1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분업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우회하는 것도 되게 무시 못하고요. 뮤트가 제의를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위에 올라가 있는 드론을 부수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확인을 못한다거나 드론을 무시하는 순간 되게 그러니까 수비팀에서 되게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거 꼭꼭꼭 없애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격팀이 들어가는 구간이 바로 여기였죠.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때문에 수비팀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막아야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내 공격팀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전 한번 해봐야겠죠. 한번 실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이긴 하지만 그리고 1분 한 거의 2분 정도 준 거는 제가 임의로 들어온 시간 늘린 거고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은 그 다른 팀원들 다른 곳에서 배치된 팀원들을 믿고 2층 3층에 먼저 가 있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고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계단이 올라가는지 계단이 올라가지 않는지 어차피 수비팀은 제 가운데 있는 계단 말고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없으니까요. 만약에 여기 소환이 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소환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문에서 소환이 되었다 한다면은 정문 문 틈으로 가시되 이렇게 살짝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계단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서 들어오는 드론을 없애기 위해서 1층이라면은 1층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지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하는 1층 로밍 간다고 1층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2층, 3층부터는 1층을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이 필요하시다면은 오른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레드 컨테이너 한번 보셔도 되고요. 레드 컨테이너는 1층 주로 막고요. 지하는 잘 막지 않습니다. 여기 때문에 만약에 레드 컨테이너 소리가 없다면은 마지막으로 확인한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를 통해서 1층인지 지하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작전 상황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지하인 거고 1층에 아무도 없다 한다면은 2층 혹은 3층 정도가 되겠죠. 3층 같은 경우에는 야외 계단을 통해가지고 야외 계단 쪽에서 뮤트 소리가 난다면은 3층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2층인 건데 2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목소리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실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2층에 가실 때도 만약에 2층에 그러니까 2층에 오브젝트 룸이 있다면은 여기 무조건적으로 제목 설치되니까요. 2층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3층에 오브젝트 룸이 있다면 3층에 오브젝트 제목 무조건 있으니까 3층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소리만 듣고 확인하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인하셨다면은 비어있는 층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해당 층을 점령을 하고 오브젝트 룸이 있는 곳으로 점점 조여가는 거죠. 만약에 그 중간에 로머가 있다면은 로머들은 어차피 뭐 1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라면 1대다수인데 만약에 혼자서 들어갔다 한다면 되게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난사만 해주고 그냥 있는 곳에다가 그냥 난사만 해주고 직접적으로 쪼지 말고 그냥 공포에 떨게만 하고 그 자리에 갇히게 만든 다음에 아군을 불러가지고 같이 상대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만약 여기 카베라가 있다 한다면은 적군들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운데 계단으로 오긴 와야 돼요. 가운데 계단은 되게 눈에 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쪼이는 게 훨씬 더 쉽죠. 쪼이는 게. 네. 네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고 드론을 활용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